대중소 유통업계가 업계 내 갈등 해소를 위한 유통산업발전협의회를 오늘 공식 발족했습니다. 첫 회의에서 이들은 신규 출점 자제와 월 2회 자발적 휴무라는 큰 틀의 합의를 이뤄냈는데요. 하지만 향후 적지 않은 진통도 예상됩니다. 정경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영업시간과 출점 등의 문제를 놓고 그간 첨예한 갈등을 빚어왔던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업계. 지식경제부의 중재 아래 이들 대중소유통업계 대표들이 유통산업발전협의회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. 이 자리에서 대중소유통업계는 신규 출점 자제와 월 2회 자율휴무에 합의했습니다. 대형마트의 경우 인구 30만 미만의 중소도시에 신규 출점을 자제하고 현재 진행 중인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월 2회 자율휴무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. 그간 월 2회 휴무 적용에서 제외됐던 복합 쇼핑몰이나 쇼핑센터로 등록된 일부 대형마트 점포에 대해서도 자발적으로 휴무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. 정해진 거를 갖고서 막 이렇게 좀 나누느라고 갈등도 있었고 그랬지만 앞으로는 이거를 두 배, 세 배로 키우면 또 뭐 상당 부분 양보를 해도 가져가는 게 많아지는 이제 그런 노력을 우리 유통산업발전협의회에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나 예외 조항이 너무 많다는 점에선 향후 구체적인 기준 마련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. 기존의 부지를 매입했다거나 입점 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미 투자가 이루어진 곳과 입점에 대해 지역 주민 등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신규 출점 자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인구수를 기준으로 한 출점 자제 지역 역시 서울시와 6개 광역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. 사업 인허가를 받아 준공을 거쳐 개점까지 통상 3 내지 4년이 소요되고 주요 상권에 대해서는 출점 제한에서 빠지면서 얼마나 효과를 낼지 의문입니다. 월 2회 자율 휴무 역시 평일을 대상으로 하느냐, 매출 비중이 높은 주말을 대상으로 하느냐도 논란거리입니다. 실무 협의에서는 아주 신랄하게 이제 막 그 난상 토론이 되겠죠. 뭐 15년 뭐 일하는데 어차피 지금 있는 거 오픈하고 보면 15년인데. 그간의 갈등을 딛고 상생 발전을 위한 대타협에 나선 대중소 유통업계. 향후 세부 기준 마련을 위한 실무 협상 과정에서도 서로 간에 상당한 양보가 필요해 보입니다. 한국경제TV 정경준입니다.